아, 나 토종닭 큰 놈인 줄 알았더니. 토종닭 없어. 자, 가슴살. 육회. 아. 청계 믹스. 오. 청계. 어우. 자, 이게 바로 닭가슴살 육회. 아. 게장. 오. 아. 꽃게찜까지.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아, 여기는 시골집. 시골집입니다. 시골집 뒷마당에서 평상에서 상을 펴놓고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려고 하는데, 예, 이 닭 육회, 이 닭 가슴살 육회 의아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먹냐. 근데 신선하게 이게 참 잘 도축한 거는 이쪽 지역에 좀 많이, 예, 많이 좀 먹습니다. 예. 좀 지역에 좀 약간 이색적인 음식이라고 좀 봐주시고, 이건 뭐 굳이 못 드시겠으면 드시라고 제가 권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음식도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 훌륭한 음식들 중에 단연 이 닭 가슴살 육회. 아, 와, 쏴서. 밥도 함께 왔네요. 와. 아. 와. 보들보들 진짜 엄청 어마어마합니다. 올려놓고 먹어도 괜찮아. 먹어, 먹어, 올려놓고. 안 까줘? 자, 너만 먹냐? 아닙니다. 우리 각시손이에요. 예. 오늘 애기 엄마 손입니다. 꽃게도 제가 직접 까줍니다. 예. 살이 더 꽉 찼는데 이걸 먹어? 그래. 난 좀 딴 거 덜 찬 걸 또 먹을 테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혼자 안 처먹습니다. 이렇게 더 맛있는 건 또 우리 각시손도 줍니다. 일단 이 가슴살에 소주를 몇 잔 한 잔 해보고. 아, 사자. 야, 이게 아삭한 그 생양파랑 해가지고 마늘, 참기름이 딱 들어가서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진짜. 갑오징어 먹어. 갑오징어 먹을 거야. 아, 갑오징어는 며느리 거라고 우리 엄녀가. 안 무거, 나도. 이거 고추 나물 맛지? 응. 맛있네. 아니, 어머님, 삶아 주신 거 감사한데 이 청계란 닭이 원래 이렇게 좀 뻣뻣해요? 그래. 아하. 이게, 예. 가위 줬잖아. 아이, 가위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딱, 딱 직접 넘어가야지. 알, 알 있나 봐. 알도 있고. 기름이 없어. 자, 기름이 없어가지고 닭이, 약간 꿩 같아요. 지금 크기도 그렇고. 아, 이것도 못 참지 또. 아, 사사. 네, 쫀득하네요, 지금. 이거 질기진 않아요. 오, 좋네. 약간 진짜 꽁 비슷한 느낌 나네요. 아니, 먹긴 없는데. 가위 갖다 줄까? 너도? 아니, 아니야. 이렇게 찢어서, 여기. 와우. 아, 오빠 먹어야 돼. 네. 자. 막 담은 김치, 아.
아유. 야, 청계는 저는 진짜 엄청 쫀득쫀득 맛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한테는 좀 질기게 느낄 수도 있어요. 육개 이런 거 연한 부들부들한 백숙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질길 수 있습니다. 와, 갑오징어 이렇게 익을 정도인데 닭이 못 먹겠네. 아니, 맛있어. 나는 맛있어. 오, 갑오징어 살 부들부들하게 엄청 훅 삶아졌네. 아우. 야. 자, 여보. 아, 내가 거기 줄게. 아. 아, 발. 해드는 대단했어요. 여기다 잘려 간다고 돈을 다 먹고. 야, 요게 최고야. 사사. 나. 와, 고추님 나무 진짜 맛있다. 오늘 엄마는 야간 거 못 먹어. 야, 살 미쳤다 진짜. 와. 목인가 봐요. 와. 자, 닭다리 하나는 예, 네, 각시 먹어봐요. 아, 요 심장이랑 저 똥집이랑 다 넣었네. 오. 알도 있고, 야, 이 알, 닭알, 예. 닭알, 닭알. 고기 맛있지? 와. 먹은 잘 안 먹어. 청란이 진짜 엄청 그, 달걀 중에 최고로 치거든요? 와. 왜 최고로 치는지 알겠다. 진짜 맛있다. 부들부들하고 이거 전혀 하나도 퍽퍽하지가 않아요. 어. 에휴, 똥집. 똑같이 그럴 것 같아요. 낙지 뜯어 먹고. 야. 술안주로 좋지만 이거 밥 반찬으로 최고입니다. 간장 이렇게. 게장, 아. 저희 엄니 게장이 조금 독특해. 이게 양념, 고추장 양념 게장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간장이랑 양념이랑 살짝 좀 섞여 있는 건데, 아, 진짜 이거 최고입니다. 사자. 아, 이거 또 안주로도 진짜 기가 막힙니다.
와. 어우. 어우, 야. 너 엄니 농사 안 지으면 나중에 나랑 게장집이나 합시다. 없어 손. 아, 오, 요것이 알집 아니오. 여러분, 이게 알집입니다, 알집. 요것도 기가 막힙니다. 아빠, 오늘 우리 엄니 오마카세요, 뭐요. 옆에서 설명을 아주 무지하게 해주네. 오마카세요, 고마워, 오마카세요. 아니, 너무 성공했다, 야. 너무 단촐해서. 아, 방송이라고 또. 상해 단촐에서 흉봉했다. 와. 우리 어머니 이렇게 원래 겸손한 분이 아니거든요. 피질래. 좀 질까? 우리 학생 살짝 먹기 즐기세요. 근데 저는 즐겨요, 이런 걸. 나 쫀득쫀득하죠. 그 작은 또 역시 모가지, 모가지, 아. 근데 맛있는 살을 딱 먹어주고, 먹은 또 뼈가 또 부드럽거든요, 아. 청개 빼고. 좋아, 좋아. 살 미쳤다, 와. 아니요, 오빠는 들은 건 뭔데? 네. 알겠더니. 아. 아, 밥에 즐기는 딱 소주 한 잔 반주에. 어머니께서 준비해 주신, 아, 예. 우리 엄니표 한상 너무 맛있게 한번 또 잘 먹어봤습니다. 아 진짜 좀 효도해야겠네요 진짜. 아 자 선생님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이바이.